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김경률 비대위원 회계사이기도 하고 조국 저격수로 꼽히죠. 조국 사태의 그 핵심을 잘 짚어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을 비대위원으로 발탁도 했고 또 민주당의 정청래와 맞붙이겠다라고 김경률을 최대한 띄우기도 했습니다. 김경률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맞붙는 이런 결심을 한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매일같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미 경고를 줬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는 이 정치 공작의 성격이 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기조를 좀 따라달라. 이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민주당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수그러들지 않는다. 가짜뉴스도 섞여 있다. 그래서 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의 기조를 좀 따라달라라고 하는데도 김경률이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서 송은재TV 이 멤버십 회원, 송은재TV의 친구가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구독자로 많이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송은재TV의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독을 하지 않고 그냥 조회를 하시는 분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거의 50%씩입니다. 그러니까 50% 정도는 구독자가 아니면서도 조회를 해 주십니다. 시청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구독 가입을 해 주셔서 송은재TV에 힘을 보태 달라라고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경률은 계속해서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 사정을 설명을 하고 당의 기조를 좀 따라달라라고 하는데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이 김건희 여사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또 김경률이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민주정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수습하고 분위기를 잡아가는 이런 형국입니다. 참 좀 눈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김경률과 이수정 대표적으로 언론에 굉장히 친한 사람들입니다. 학계에 있고 또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정치권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영입되어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다가 존재감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굉장히 성급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다가 또 소멸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성급하게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로 이미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있거나 학계에 있으면서 언론에 많이 출연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가지는 이런 뭐 영향력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내세우면서 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이게 정치권에 들어왔어도 이게 계속이 되면 이제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명품 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치 공작이고 그 부분도 있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야 하는데 총선 내내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또 어떤 공작을 하게 될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많은 준비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내일 사과를 한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민주당이 알겠다. 이제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혹 제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끝이 나느냐?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특검 이야기도 또 계속 나오게 되고 계속 매일같이 되풀이 됩니다.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건 정치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재명이 저런 비리를 저질렀고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응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을 응징하는 것이 이재명은 비리를 저질렀다. 이재명은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언론에서 하듯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이렇게 지적하고 주장하면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소멸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민주당을 패배시켜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응징하는 방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이권이 있습니다. 정치적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예민한데, 국민 여론도 예민한데, 지금 김경률이나 이수정은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내지르는 것, 좀 저지르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정당 조직에서. 뭐 아래위 생각하고 언제나 이것저것 재보면 말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좀 내지르고 저지르는 것 적극적으로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김경률처럼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조국 저격수처럼 이 조국 문제를 제기하니까 전국적인 호응이 있고 언론의 호응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도 이렇게 제기하면 되는구나. 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국민의힘 총선에 출마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태도, 정치적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정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정 교수가 최근에는 좀 이제 수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김경률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경률의 태도, 자질이 아직 정치를 할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경고를 했는데도 곧바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반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재옥이 생각하는 저게 TK 정서다. TK는 지금 뭐 빨리 총선이 왔으면 좋겠다. 당선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서울에서는 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게 메시지로 나가는 순간 그 말이 가지는 또 말의 포위가 되는 이런 효과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모두 읽고 책임감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서울 TK를 나눠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국민의힘에. 또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를 가지고 TK도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나뉩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권이 지역 이주의에 빠져서 수도권에게 어떤 강요를 한다면 그것도 고쳐야 하듯이 수도권이 총선 승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영남권에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지역은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남권은 국민의힘이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국민의힘을 지켜준 지역입니다. 다 자기 몫이 있고 자기 역량이 있고 그 지역적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걸 갈라치기를 해서 도대체 이게 이제 김경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아직까지 정치를 하겠다라는 태도 자세가 아닌 겁니다. 혹은 자질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프랑스 혁명 시절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왜 나옵니까? 이제 이런 자세입니다. 이런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이 김경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민주정당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민주정당에서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경률이 지금까지 내뱉은 이 말만으로도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비대위원회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가 자질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김경률 같은 이런 자질, 이런 태도라면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 자질이 없습니다. 정치인으로 자질이 없습니다. 바꾸지 않는다면 위험하고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경률이 정청래의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요즘 각종 인터뷰에서 정청래의 행태, 정청래는 뭐 민주당으로서도 막말의 대명사고 민주당 안에서도 개딸 전체주의의 대명사죠.
이재명보다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 게 정청래인데, 이런 공격을 하는데, 지금 지난 한 12일 동안 김경률이 자신이 한 행동이 정청래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제2 송은재 TV를 김경률이 듣고 있다면, 또 김경률 주변의 사람이 듣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지금 정청래와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준석과 비슷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요, 언론에 한번 출연하려고 시선 한번 끌려고 내부 총질이든 막말이든 무엇이든 내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략도 없고 고민도 없고 깊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민단체에 있을 때는, 저도 뭐 언론에 있으면 시민단체와 굉장히 친하게 됩니다. 시민단체 활동이라는 것이 언론에 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되는데, 시민단체에 있을 때는 주장하면 됩니다. 그 주장이 맞고 여론의 호응만 받게 되면 뭐 굉장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에서 정치는, 국회의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전체 조직으로 가서 승부를 해야 하고, 전체 조직은 다양한 5천만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그 다음 뭐가 급하고 뭐가 급하지 않은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율과 균형감을 잃게 되면 자신도 망하고 조직도 망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치 공작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가지고 또 이것 더 이상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갖가지 공작과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될 겁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권익위에 조사를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검찰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며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모두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조율을 하고 있고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2부속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으냐? 당장이라도 부활시킬 수 있다. 특별감찰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이라도 여야 협의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이 협의해 줍니까? 민주당이 협의에 들어오면 공정한 변호사 출신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는 이 김경률과 이수정에 대해서 어그로를 떠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주목을 좀 받고 싶은 것이다 정도 이야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뭐 경고 정도면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률은, 이건 김경률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이준석이나 정청래 같은 태도입니다. 이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필요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시민단체나 언론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보도하면 됩니다. 팩트에 맞게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론의 호응이 있으면 크게 효과를 보는 것이고, 호응이 없으면 또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이 언론의 보도 하나, 시민단체의 주장 하나에 천배 만배가 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하고 조율해야 하고 균형감을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싫고 그 부분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에 들어왔다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처음에 뭐 자기 혼자 뭘 다 할 것처럼 몰라서 그 말하지 않고, 몰라서 말의 수위를 조절하고, 몰라서 표현을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팔딱팔딱 뛰다가 또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사그라드는 수도 없이 많은 각 분야에,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보입니다. 이 자질이나 태도가 아직 정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청래 지역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경률이 바뀔 것이다. 바뀌지 않겠느냐. 지금 당의 그 지도부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이 몰라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률 혼자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준석이나 정청래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김경률도 그 비슷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